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염색을 해온, 그러니까 8레벨의 염색 모발이거든요. 그래도 속에는 좀 괜찮으세요. 근데 겉에 있는 모발이 데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붓질도 잘 안 되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끝부분,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지금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퍼풀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해줍니다. 네, 젖어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또 모근에서 모발, 모근 중간까지는, 모발 중간까지는 괜찮아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퍼풀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냥 넉넉하게 발라주셔서, 자, 경계선 없이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 열 처리해서 10분 방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연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 10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연화가 잘 됐네요. 제가 지금 PB로 해서 2차 등장점 맞추겠습니다. 네, 지금 C2하고 C3로 연화 후에 PB에다가 파워하고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한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더블 살리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길어서 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뜨세요. 짧게 이렇게 폭을 짧게 뜨는 게 아니라 길게 뜨신 다음에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수분 조절이 되겠죠? 자, 0도하고 글러브가 90도 중간 45도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올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세요. 이렇게 하면 13mm가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자, 피카의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가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뿌리가 이렇게 더블로 확실히 살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19mm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붓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19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여기서 좀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네, 천천히 하면 이렇게 흐지척 이렇게 톡톡톡 올라와요.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수분이 좀 있지만 천천히 이렇게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아이롱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살짝 가려주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조금, 제가 수분이 있어서 한 바퀴 조금 더 돌렸어요. 자, 이제는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므로 피카의 봉이 이렇게 길어요. 아이롱이 최대 면적을 이 길이로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을 건조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요,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그 사이로 빗과 아이롱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예,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돌리시면 히카의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봉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수건을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또 여기도 또 수분이 있어서 세 바퀴 돌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길으니까 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펼치셔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돌리시면 끝이 올라와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휘어지지 않게.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네,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자,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최대한 길이를 활용하시는 거겠죠. 길이를. 그래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네, 완전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싶으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찬바람,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굉장히, 네, 탄력이 있으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볼까요? 끝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탄력이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버진이에요. 건강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A라는 지펌 뿌리 전용 펌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직 아이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3mm. 네, 예전에는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해본 결과 45도가
예. 여기가 0도라면, 이게 90도라면 중간 45도에서 글러브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로 돌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조금만 뜸들이셨다가 살짝 90도까지 올리신 다음에 빼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그대로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려주시고 0도에서 약간 45도 하나, 둘, 셋 있죠? 자, 한번 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일반 아이롱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날려주시고요. 지금 더블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직 아이롱 19mm가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려놓은 상태에서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갖다 대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자, 직 아이롱입니다. 자, 이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왜 머만드리가 까만 장갑을 꼈을까요? 직 아이롱 때문입니다. 여기 있겠죠? 그래서 물론 피부가 좋으시면 그냥 왼손으로 하셔도 좋은데 저처럼 작업을 필요하시면 직 아이롱은 필요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19mm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이 딱 이렇게 아이롱하고 딱 붙이세요.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리시면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건조되면서 이렇게 톡톡톡 끝이 다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 피카는 첫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또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측 파츠도 마찬가지로 19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직 아이롱입니다.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첫 뜸 없이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펴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한 후에 예,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위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폼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예,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위치에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